이렇게. 네, 안녕하세요. 멀렁이입니다. 오늘 그 준비한 콘텐츠 새 잡는 덫입니다.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덫이고요. 이름은 오부자와 트랩입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하늘로 향해서 곧게 뻗은 나무가 있죠. 이 하늘로 향해서 곧게 뻗은 나무에다가 탄성이 좋은 나무 하나를 묶어줬습니다. 탄성이 좋은 나무를 묶어주고 그 끈을 연결했죠. 그래서 이 탄성이 좋은 나무가 지금 이 탄성이 좋은 나무가 트리거가 작동되면 탄성으로 펼쳐지면서 이 끈이 당겨지게 됩니다. 이 곧게 뻗은 나무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끼워져 있죠. 그리고 나뭇가지와 함께 이렇게 그 올가미가 보일 겁니다. 이 나뭇가지에 먹이가 끼워져 있고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새가 이 나뭇가지에 앉으면 무게 때문에 이 구멍에 끼워져 있는 나뭇가지가 이탈을 하게 되고 나뭇가지가 이탈을 하면 나뭇가지로 그 당겨지는 걸 막아놓았던 이 줄이 당겨지면서 고리가 작동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여보, 요 새처럼 나뭇가지에 좀 앉아봐. 구멍이 통과한 줄을 이 나뭇가지를 끼워서 그 줄이 당겨지지 않게끔 지금 억제를 시켜놓았고 이 나뭇가지가 무게 때문에 새가 앉았을 때 바닥으로 이탈을 하면은 억제시켰던 줄이 당겨지면서 이 올가미가 조여지는 구조입니다. 이거 먹이 먹으러 앉으면 돼.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? 그러면 이 줄이 당겨지면서 잡히지? 아니, 잡혀. 내가 여기 앉으면? 아니야. 참새가 날라와서 이 먹이를 먹는다고. 여기 위에? 응. 여기 위에 앉으라고? 손가락으로 잘 표현해가지고. 무서워.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. 무서워. 손이 어떻게 돼? 그러면은 저 줄이 손을 쪼여. 아프잖아. 안 아파. 네, 참새가 이 나뭇가지에 꼽혀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새가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게 되면 나뭇가지가 이탈하고 고리가 조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렇게 새가 몸이 조여진 채로 이제 잡혀있게 되는 거죠. 나뭇가지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 저 지연시켜 놓은 끈이 당겨지면서 트랩이 작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오부자와 버드 트랩 작동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 새가 몸통이나 다리 같은 게 조여지면서 이렇게 나무 기둥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거죠. 이상으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오부자와 트랩 시연해 봤고요.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